머리 귀여워. 됐다. 바쁘다 바빠. 아, 형 원픽으로 뽑았어요 이거 보고. 거기다 뭐라 썼냐면요. 코러스도 가능함. 아, 저는 수렁이 형 드럼이 기분이 좋은 그런 막 되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드럼을 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되게 끌렸고. 아, 그걸 느끼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고마워. 되게 좋아요. 저거 뭐 쳤었지? 크리스 브라운 노래예요. 크리스 브라운. 얼굴에서 뭘 발라줘서 빛이 나? 파이너만 봤어요? 이 노래에서 그룹을 저렇게 타기 참 쉽지 않은데. 오. 와. Fun. Fun. 오, Fun 멋있는데? 저건 진짜 베이스 멋있게 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저는 집이 3분 거리야, 걸어서. 아. 그래서 옛날에 찍어놓은 셀캠도 있는데. 맞아, 맞아. 그거 풀자. 안 봤는데 진짜 재미없었을 것 같아. 진짜 재미없었을 것 같아. 진짜로. 아, 임윤성 또 강철 보컬. 아니, 이 폼이 되게 멋있어.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연기력이 좋아. 와, 저 손짓봐. 저 제스처도 딱 이게 연습한 거야? 그렇죠, 이 딱 노트까지 다 맞춰가지고. 아, 그래? 아. 난 이거 솔직히 가끔 혼자 돌려보고 그랬어. 진짜. 제작진 분들은 알 거야, 나 진짜 임윤성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아, 진짜? 저는 이제 임윤성 보컬 제 완전 원픽입니다. 제가 윤성이를 먼저 얘기했어요. 임윤성을. 기타기도 임윤성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 진짜 솔직하게 형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못 친해질 것 같았어요, 형이랑. 나? 왜? 나도. 사람들 싫어할 것 같았어.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 네. 정말로? 아,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나 보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나 윤성이랑 진짜 난 친해진 데 어려웠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제가 원래 약간 처음에 낯을 되게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니까. 그치. 이렇게 수롱이 형이랑 탁이랑 정호 형 만나서 음악하면서 되게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맞아. 형 많이 밝아졌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밝아졌지. 밝아지긴 했지. 못 받았다, 나는. 윤성이 덕분에 우리 색깔이 있는 거고 타기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렇지. 베이스의 변정호 그리고 드럼의 김수롱 보컬의 임윤성님이요. 아, 임윤성 씨. 아, 윤성 씨. 되게 쑥스럽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진짜 기타 같은 거 없지. 아,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나서. 나도 좋아요.